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오늘 영상도 못 올리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 마치고 왔는데요. 슬픈 소식이. 아니, 퍼펙션을, 네. 아이고, 떨어져 버렸어. 뭐냐, 잠깐만요. 여기 꽃대가 하나 올라오려고 그 다 올라왔던 아이를 보냈더니 얘는 꽃송이가 사그러졌어요. 예. 렐리오 카틀라 크라운 폭스 스위다트 파라다이스요. 네. 서글프네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엘도라도가 이렇게 올라와 주네요. 보이시죠? 네. 그때 하나 올라온 아이는 갔거든요. 근데 오늘 설마 했더니 올라왔네요. 네. 골든 피코코가 꽃이 피었습니다. 저기 뒤에서. 네. 향은 없지만 4개월 정도가 가지고 꽃이. 네. 요거는 메구미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네. 비바체가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네. 그냥 꽃 보시라고, 네. 흑만호. 엄청 검붉은 벨벳처럼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네. 네. 이 아이는요, 포브럭타 알바와 테네브로사가, 예, 네. 교배되어 있는 아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 가지고 올 때 다섯 송이 피었었는데, 요 두 송이가 낮에 피어 있더라고요, 오니까. 근데 이거 올려드릴 생각, 그 상황도 안 되었어요. 이 아이도 내일 아침 되면, 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꽃송이가 예, 열송이가 되네요. 와우. 네네네네. 연아 백심하고요. 그때 당시 이 아이가 아너스멈 스퍼붐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네스터치고는 큰데요. 이게 되게 컸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아너스멈일까요? 이게 어쨌든 아너스멈 노빌 20. 진짜 가격까지 기억해. 25만원을 주고 샀는데요. 아이고, 이게 맞나요? 싶어서, 예. 아너스멈 슈퍼붐이라고 이렇게 샀는데 꽃이 이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때 당시 MPK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꽃대가 좀 예사롭지 않고요. 예, 벌브가, 예. 네, 본격적으로 보이시나요? 조금 줄여볼까요? 멀리서 볼까요? 예. 크레타섬들이, 예, 크레타섬, 덴드로비언 크레타섬들이, 꽃송이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아, 좀 뭔가인가, 예, 보입니다. 네. 한번 보세요. 예, 뭔가인가, 예, 뭔가인가. 예, 얘는 날개 활짝 폈죠. 예, 그렇게 뭔가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도 꽃이 피고요. 이 뭔가인가 보입니다. 뭔가인가 보입니다. 네네네네. 그니까 지금 이 아이도 그, 예, 꽃송이가 맺혀 있어요. 아너스멈 슈퍼붐이라 해서 두 줄기가 꽃대가, 예, 보이시죠? 예. 꽃송이가, 예, 보이시죠? 예, 두 대가. 늦게 올라오네요. 크레타섬 또 올라오고. 계속 있어요, 크레타섬은. 그 다음에 아네리, 예, 아네리, 알바. 아니에요. 죄송해요. 자꾸 그래요. 아르세비치 알바. 네. 요거는 퍼프락타 알바. 꽃대, 꽃이 이렇게 피었는 아이를 벌브로 세웠더니 그렇습니다. 향이 되게 은은합니다. 예. 네, 되게 은은합니다. 예. 네. 아르세비치는 지금 현재 향이 안 납니다. 예. 네. 안 나네요. 지금 세 송이가 이렇게 피어 있는데요. 분갈이 했어도 쌩쌩하죠? 네. 오히려 이 아이들이 물도 못 얻어먹고 해가지고 제대로 얻어먹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여러분, 프리물리움 원종료. 정말 향진해요. 예. 이 아이도 퍼프락타하고 그렇게 돼서, 예. 향이 되게 좋습니다. 브라사블로. 그리스 독상, 예. 향 좋아요. 예. 그리스 독상, 수아비시모, 예. 예. 코콜라타. 코콜라타. 브라사블라 코콜라타. 원종. 브라사블라 원종 코콜라타인데요. 두 송이가 피었고요. 우리가 이제 이게, 저기로 했었죠. 부작으로 해고, 이 아이가 또 하나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 신화에서 꽃대가 잡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꼿꼿하게 멋집니다. 네. 아너스뭄 사우스의 타일랜드가 아직도 저렇게 피어서 외송이가 기쁨을 줍니다. 네. 다와지 감란, 요렇게, 예. 꽃대 길지요? 예, 그니까 이 아이도 지금 보면, 네. 꽃대가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네스터. 예, 이 아이. 네. 네. 헤이즐넛 같다. 헤이즐넛 스카이 코드는 아닌 것 같고요. 헤이즐넛이에요. 일단 이 아이가. 제 거가 이제 스카일렛은. 스칼렛은, 헤이즐보드 스칼렛은 조금 크거든요. 근데 꽃은, 네. 일단 이렇습니다. 네. 요거 렐리아 브리게리, 예. 꽃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요거도 렐리아인데 지금, 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네. 반다 원종, 미니 반다예요. 미니 반다 원종 테슬라타. 예. 뿌리들 잃었습니다. 새 촉을 갈랐었죠. 로드게시 알바센스. 예. 이렇게 정말 잘 자리를 안 잡더니 이게 조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엔시클리어. 예. 그 다음에 네스터가 이렇게 컸어요. 잘 안 보이더니 잘 보이시죠? 네. 요거 아시죠? 네. 3립 6i 향 정말 좋아요. 네. 네. 댄싱 걸려. 정말 크고, 네, 잘 올라왔어요. 네네. 여러분, 명황석곡. 원래 명황석곡이 점이 없는 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변이가 생긴 게 점이 찍혀 있는 거. 크리스톡삼도 그렇죠. 그냥 노란데, 아까 수아비시몸이라고 변이가 왔듯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점 찍힌 것만 알아서 도대체 이게 왜 명황이라고 하는지, 예, 눈꽃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네. 명황석곡입니다. 프레, 덴드로비움 프레데릭 시아늄. 명황석곡이라고 하죠. 예. 지금 노빌리오가 하나 올라오고 있고요. 네. 원시 댄싱걸 꽃대 요거 하나 올라오고 있고요. 조금 느낌이 그래요. 근데 여기 또 새로 하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금 큰 거예요. 네. 네, 빅바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좋아요를 우리 샵에 또 심벌로 둬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디테일도 이쁘죠. 네. 네. 네, 다운메리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예. 보자기예요. 예. 요거는, 예.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파리시 알바. 예. 서출도. 예. 이거 뭐라 그러죠, 여러분? 금방 알았는데, 금방 잊어버렸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요. 예, 이거. 그, 초코, 샤리베이비라고 하나요? 초코 향 나는 거, 그거 초코 색깔 나는 거예요. 예. 우와. 덴드로비움 아세리 꽃이, 예, 빛이 없어서 이렇게 다 보이네요. 이렇게 큽니다. 점점점 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점 크네요. 예. 요 아이가 가려서요. 요렇게 한번 볼까요? 네. 요렇게. 와, 예쁩니다. 네. 지금 생방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쭉 올라가면요. 덴드로비움 파데늄이 두 송이가 이렇게 조금 컸고요. 밑에 또 두 송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에 지금 이게 벤소니에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예. 벤소니가 알바인가 이게 잘못 온 거 아니야. 근데 점점점 하얀색에서 약간 안쪽에 슬쩍 물이 들어갑니다. 네네네네. 요구도 아너스뭄이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들어왔는데요. 예. 이거 눈꽃님하고 또 다시 공부해 봐요 우리. 예. 그리고 지금 여러분 맥시마 알바가, 예, 화포를 잡았어요. 그때 꽃이 졌었는데요.
다시 제대로 꽃을 줄까요? 잠깐만요. 지금 한 손에 카메라 들고. 죄송해요. 카메라 내려놓을게요. 지금 한 손이 무거워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어떡해. 예, 죄송해요, 죄송해요. 살살 들을게요. 살살 할게요. 예. 요거가, 예, 맥시마 알바. 예. 맥시마 알바. 화포 그때 되게 예뻤었죠? 화포 그거 했었는데, 또 화포가 잡혔어요. 그래서 신기해서요. 네. 네, 지금 이 아이도 아노스뭄이라고 왔는데요. 이렇게 꽃대가 잡혔거든요. 네. 네. 보이시죠? 쪼로로로로. 슈레델의 알베센스가요? 이렇게 열심히 크고 있습니다. 벨라, 벨라, 호야 벨라, 예, 네, 이렇게. 이렇게 꽃송이 여기 맺혔어요. 저거는 이제 색종이라고, 예. 네. 여기도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기는 사우스뭄, 네. 그러니까 덴드로비움 아노스뭄 사우스 타일랜드 같아요. 네. 여기는 에스라다 콜린사. 네. 새로진 애들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네. 자일락 프로시다. 그 어저께 얘기해줬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그리아나가 이 철에 또 기쁨을 줍니다. 저기에도 지게 지금 네스턴지 아너스몸인지 농장에서 모른다고 할 정도로 벌브가 슈퍼붐처럼 커요. 그런데 지금 꽃을 왔거든요. 지금 멀리서 있어서. 예. 네, 여러분 이것도 못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예. 그 아마빌리 알바가 폈었어요 낮에.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께 못 보여드렸어요. 네, 덴드로비움 아마빌레 알바입니다. 네. 더 커요, 지금 화면에서보다. 네, 아마빌레 알바. 내일 밝을 때 또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노란색의 장미가 이렇게 피다가, 장미에도 이름이 있던데 이름은 잘 몰라요. 저렇게, 예. 녹화처럼 저가요. 저가는 상태는 약간 예, 녹화처럼 저렇게 컬러가 들어가요. 네, 네, 크리스톡스. 아, 예. 디시플로럼 확실하게 보이죠.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네 송이, 다섯, 저 뒤쪽에 일곱, 예, 저 일곱 송이 제법 크죠. 예, 여섯, 일곱, 여덟 개 여기까지 보이죠. 네, 이제 얼른 저도 찾아줘요. 애그리님 몇 송이 폈다 그러면 자꾸 뭐야 혼자 세고 이랬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보이시죠? 예, 예, 예. 확실하게 보이시죠? 예,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시죠? 베고니아, 베고니아. 예, 요것도 계속 지금 꽃이 나오고 있어요. 베고니아. 예, 미스 루이지애나. 입장이 되게 탐스러워요. 그죠? 네. 수련이 낮에는 피었다가 밤에는 이렇게 다물어져요. 두 송이고요. 지금 세 송이 이렇게 물 위로 올라왔거든요. 물 속에서 잠겨서 커 올라오다가 꽃이 필 때는 그래도 위로 예, 고개를 드네요.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여러분들 컴컴해서 안 보이실 건데 연이 꽃을 잡았거든요. 연꽃이 한번 보시겠어요? 연꽃이 이게 미니 백연이에요. 백연 흰 연이에요. 예. 보이시죠? 손에 여기 이게 꽃이에요. 이게 요게. 예, 몇 개 있더라고요. 오, 제법 컸어요. 얘 아이가. 예.
연잎들만 무성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꽃이 두 개가 올라온 것 같아요. 신기해요. 예. 네, 여러분 능소화가 이렇게 제가 등을 켜서 등 옆에서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근데 능소화도 여러분 입장이 무늬종인 게 있더라고요. 여기는 옆집 난석원이고요. 저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제 금송강산이라고. 야, 근데 이게 입장이 지금 이게 예, 안 보이나 무늬종이에요.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네. 해그린 이러고 놀아요. 이러고 놀아요. 자, 이러고 놀아요. 바로 실방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이 새 집을 너무너무 버리기가 아까워서 가까이에서 새를 봐도 제가 이거 버렸어요. 제가 실장은 이제 하면서 뭐라 하던데 저는 새를 그렇게 가까이에서 저희 앞에서 이렇게 새를 낳고 너무 신기해서 네, 여기 두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대로 알을 지금 새 알을 낳았네요. 그러니까 박새예요. 너무 견고하게 지어서 제가 저를 안 버리고 두었거든요.